화려한 도시의 밤, 의류 배달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진 계단, 어깨를 짓누르는 짐과의 사투는 밤새도록 계속된다. 무겁죠? 횡단 한 30km 넘지 않을까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옷봉지가 남긴 노동의 흔적. 그렇게 삶의 무게와도 같은 짐을 지고 오늘도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이렇게 한 지가 지금 32년 되시니까 지은 것도 아니겠죠? 당신이 잠든 사이 가장 낮은 곳에서 뛰고 또 뛴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고된 낮과 밤. 그러나 진정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대문 의료 배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 시장. 이곳의 어둠이 깃들면 낮과는 다른 분주함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이때 도로 위엔 각양각색의 보따리들이 쏟아진다. 사입하고자 그 물건들을 가져온 짐보따리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전국 지역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많죠. 의류 디자인, 생산, 소비까지 단 3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동대문 시장 때문에 밤이면 팔도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는데, 그중 도매 의류를 대신 구입해 각지의 소매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이들이 있다. 하루 유동 인구 100만 명의 패션타운 동대문에만 있는 직업이다. 샵 매장이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든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와가지고서 그 물건을 다 구입하고서 주문을 넣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중간에서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보통 사입이라고 하죠. 예, 그냥 요새는 다 그냥 통틀어가지고. 느긋한 사람들 사이 홀로 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이 남자, 의류 배달 경력 4년 차의 정수씨다. 굉장히 빨리 가시네요. 걸을 때는 빨리 걸으게, 이게 아무리 한가해도 걸을 때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걸을 때 좀 빨리 걸어요. 시간을 맞추려면 몸고생은 필수. 엘리베이터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선호한다. 두 장이었죠, 우리. 가겠습니다. 예. 수량 조율, 추가 주문 확인까지 하느라 마음이 바쁘다. 가겠습니다. 우리 스카프 이따가죠. 예, 형님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순조로운 편. 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150에서 210 사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더 많이 가시는 분들 좀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네. 저희는 일하는 특성상 시장은 좀 늦게 나오는 편이라 더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정부터 배달 차량이 도착하는 새벽 5시까지 도저히 쉴 틈이 없는 정수 씨. 더군다나 오늘 들러야 하는 거래처가 200곳을 훌쩍 넘겼다. 아, 더워요 지금. 저도 뛰어가지고 한가한 날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기도 하네요. 날씨도 덥고.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 사입자예요. 네, 저희 2차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불러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저희 걷어서 오늘 내려드릴게요. 예. 구매 확인 전화도 수시로 걸려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에도 그의 어깨에는 옷보따리가 차곡차곡 쌓인다. 나가야 돼.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짐. 하지만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정수 씨는 태연하다. 안 무거우세요? 무거워요. 몇 킬로 나가야 이게? 60?
다 들었으니까 60, 70? 잠깐만. 도로로 나오자 가득한 옷봉지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잃어버릴 일 또한 없다. 다른 이의 물건엔 손대지 않는 시장의 불문율 때문.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물건 모아놓은 자리요. 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네, 밤시장 자리. 그런데 또 어디론가 가는 정수 씨. 지금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 물건 빼러 또 가야죠. 네? 물건 또 빼러 가야죠. 안 쉬시고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러 나왔지 쉬러 나온 게 아니니까. 정신이 없으시네, 진짜. 정신이 없죠. 하면서도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단 한순간도 허락할 수 없는 일.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기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네. 월밤. 네. 반바지는 다음 주. 반품은 한 장만 빠지고요. 내일. 때문에 상인들에겐 더없이 귀한 사람들. 사입자가 예전에는 저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화물이 바로바로 내려가는 것도 없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죠. 네. 지금은 이제 저분들 때문에 진행이 좀 빨라지는 거죠. 빨리빨리 내려가서 빨리빨리 배송도 되고. 그렇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20, 30년 전만 해도 친분을 통해서 아름아름 진행되던 일이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셈인데 기계화, 자동화 시대에도 사람이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버는 것 같으세요? 평균 15,000보 같더라고요. 15,000보. 아, 하루 일할 때요? 네, 하루에. 죽을 듯이 뛰어다니면서 계속 이게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무거운 거를. 아하. 그럴 때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네. 이게 지났다 풀린 느낌 있잖아요. 네. 근육이 뭉쳐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성수기 때는 살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 내가 젊어서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 일이죠. 남들이 봐서는 그렇게 힘든 거 왜 하냐 하는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앞으로 제가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의류 배달을 할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짐을 나르는 일. 신속 배달을 위해 쌓아올린 옷의 무게 때문이다. 청바지, 외투 등 두껍고 무거운 옷이 대부분인 겨울은 물론 상대적으로 옷의 부피가 작아지는 봄, 여름도 쉽게 받다가는 큰코 다친다. 제일 적게 나가는 의료 봉지의 무게는 약 30kg. 최대 45kg까지 치솟는데 겨울엔 두 배 이상 더 묵직해진다고 한다. 이때 어디 가서 힘 좀 쓴다는 제작진의 도전. 그러나 바로 실패.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도 생기기 마련. 발로 차 올리면서 순간적인 힘을 이용 어깨에 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요령도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온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 탓이다. 아, 이게 여기 이제 어깨 거니까 아파갖고. 아까 비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걸잖아요. 어디요? 이거를. 네. 여기를 거는데 이게 네. 무게가 있으니까는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고 이제 들고 가면 흔들리니까. 그냥 걸고만 있어도 그러는데 흔들리니까 더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는 더 그러고 파고들 때마다 한 번씩. 그저 고통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안 아프세요? 아프죠. 따끔할 것 같은데. 네, 쓰라르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아팠죠. 밤새 짐의 무게와 사투를 벌이며 그들은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고통마저 담담히 견뎌냈던 아버지의 손에 옹이처럼 박혀있던 굳은 살을 스스로 가져본 후에야
돈을 번다는 것, 가장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 지금 고생해보고 해야지 나중에 얻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뭐 포기하고 이러기에는 빨리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뭐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더 해봐야죠. 대구에서 올라와 의류 배달을 하고 있는 성협 씨. 이 30대가 대부분인 이곳에서는 그런 보기 드문 40대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닌 지 11개월째 그는 신참 중에 신참이다. 굉장히 지금 길이 복잡한데 네. 어떻게 잘 찾으세요, 그를? 아, 못 찾는데요. 네? 나나요? 요즘 들어 겨우 거래처를 알아보는 눈썰미가 생겼다. 이거는 놔두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네. 코스도 헷갈리고. 처음에는 많이 헤매죠. 지금 좀 나았겠지. 젊은 동료들에 비해 체력도 요령도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학식 익혀나갔다. 작은 쇼핑몰 하나 차리겠다는 꿈이 부록의 그를 뛰게 하는 힘이다. 지방에서는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왔는데 직접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는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 하는 만큼 돌아오니까 그래서 뭐 또 힘들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성엽 씨,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 없어졌어? 어. 한 번 들어봤는데.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아, 물건 하나 금방 해왔는데 진짜 물건 없어졌네. 뭐지? 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다? 왜 이렇게 걸려 이런 거? 제작진의 질문도 들리지 않는 모양. 원맘이야. 나도 하신 분 없는데? 있죠? 네.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물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 아, 없었네. 진짜 없는데. 한참을 헤매던 그때. 아, 그 현장에 보는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관소를 찾은 그 애타게 찾던 의료 봉투를 발견했다. 아, 이거네. 찾았어요? 네. 어떤 거예요? 아, 이건데. 마음을 졸인 데는 이유가 있다. 아, 다행이네. 아, 진짜. 9만 원. 요거 9만 원짜리. 요거는 4만 원. 뭐 요것도 뭐 금방 7만 원. 이걸 하나 잃어버리면 내 돈으로 물건 다시 사서 내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물건 주문 받아서 내한테 일 시킨 건데 내가 물건 잃어버렸다고 그냥 분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업체에서 안 좋아하겠죠. 다행이네. 동대문 입성 1년여 부록의 성엽 씨는 시장의 질서에 적응 중이다.